안녕하세요. 해그린TV입니다. 오늘은 그 나눈에도 잠시 들리기는 했어요. 오후에 한 분이 캔슬이 난 거예요. 독감, A형 독감 걸리셨다고.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하고 오늘 수요일이라 교회 갔다 와서 그냥 그 언니가 언니 사돈이 그 땅이 조금 많아서 그 막 심어놓은 아이들 무 이렇게 좀 주시는 거를 네 제가 그 무가 소화에 참 좋잖아요. 근데 이제 그거를 못하다 보니까 아이고 자꾸 예 네. 그래가지고 지금 그냥 무를 네 크게 크게 놓고 졸이다가 보시겠어요? 이렇게 크게 놓고 무를 먼저 탁 졸여서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고등어 손질되어 있는 거 갖다가 고등어 여기 있죠? 여기 조금 넣고 끓여요. 별건 양념 없고요. 된장 조금 고추장 조금 네 고춧가루 조금 땡초가 없네요. 그러니까 마늘은 다진 게 없으면 저는 그냥 통마늘 푹 넣는 데도 있고요. 네 이렇게 통마늘이에요. 우러나면 되는 거고 또 그거 먹으면 되는 거라서 막 그렇게도 하고 이래요. 그래서 네, 그거 조선 간장 조금 아이들 외간장인 것 같은데 이게 그 우리 회 찍어 먹는 간장 이런 거 있잖아요. 그거 조금 넣고 네, 그런데 양념이 이렇게 다시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조신이 살림 살고 있습니다. 요거는 이제 아들 반찬요. 된장을 그 기름을 조금 두르고 뚝배기에서 집된장 반 일반 제조 된장 반 이렇게 볶아요. 조금 볶다가 그 위에다가 이제 고춧가루 좀 고추장 조금 넣고 예 고추장 그거 조금 넣고 이제 땡초가 있으면 좀 좋아요.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양파 뭐 호박 두부 이래 썰어 놓고 돼지고기 조금 있으면 돼지고기 요거 이런 거 있잖아요. 예. 썰어 넣어서 예. 요새는 뭐 마법 그거 많이 쓰잖아요. 마법 그거 양념 그 코인 시크릿 코인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. 그런 거 좀 넣고 이렇게 해서 예. 이거는 이제 아들 반찬. 아들은 조금 짭짤하게 예. 신랑은 또 삼삼하게 예. 그러다 뭐 막 튀기면 가스레인지도 지저분하고 막 그래요. 예, 고등어 다 쫄아가요. 저도 밥 한 술 먹을래요. 지금 10시 반 교회 갔다 와서 이제 이거 했으니까 지금 시간이 그쵸. 예. 된장도 이렇게 해서 끓여두고 예. 그럼 이제 조금 건더기 먹고 나서 국물만 있을 때는 두부 하나 더 넣어도 되고요. 그렇게 해서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해 먹습니다. 대충 두부가 조금 더 익었으면 예. 조금 더 익었으면 조금 작은 거는 푹 익었고요. 무를 요 상태에서 더 졸여주면 맛있어요. 그 고등어 맛집 같은 데 보면 땡초도 좀 넣고 고춧가루도 조금 더 넣고 이래가지고 예. 고춧가루는 조금 기호대로요. 그죠?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한 손으로 이제 아유 덩거리가 들어갔어요. 예. 조금만 더 넣으면 그래서 국물에 풀어지면 괜찮으니까요. 그죠? 아이고 아니 끓이다가 영상도 못 올리고 해서 이거 맛있어 보이는데 이러면서 예. 이제 여기 저희가 그 나눈에나 이런 데서도 바람 그러니까 대류를 이렇게 해서 바람을 불어주지만 이런 거 국물이 있어도 이렇게 짜박짜박 졸을 때는 약간 누른 듯해요. 그래서 살짝 예 살짝 이렇게 밀어서 예 그 자리에 물이 들어가도록 해주면 조금 덜 예 돼요. 이렇게 해서 해그린 먹어보려고요. 요거 고등어 쌈싸 먹으면 맛있어요 여러분. 이렇게 그거 폭이 요만한 그 얼갈이 배추 그 속 찬 거 그거 배추 삶아 놓고요. 요거 상추 왔으니까 씻어서 한번 쌈싸 먹어보겠습니다. 이상 해그린TV였습니다. 상추도 맛있어 보이죠? 감사합니다.